2017년 10월 22일 주일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지혜만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지혜를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이 죄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지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결박하고 그들에게 해를 가하게 됩니다. 결국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은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예루살렘에는 셀수 없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 미련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전도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선민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 뜻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입니다. 한 주간 묵상 말씀으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